와, 우리 온종일 지금 페인트 공사하느라고 아, 녹초가 됐습니다. 야간 작업까지 해야지만이 어느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와, 전 사이드 그런 구석 그런 부분을 제가 메꾸고 있습니다. 조명을 저렇게 부분 조명으로 저렇게 해야 된다니까. 조명 전체가 아니라 간접 조명으로. 와, 조명도 꺾인다. 그렇게 격자로. 내거 옛날에 그 타원형으로 나오는 거, 컬러로 바뀌는 거, 그거 다 조명 다 있었는데. 불빛이 얼비쳐 줘야지 더 바르기 편하지 않나? 아이고. 하필이면 이 더운 여름날 사고를 쳐가지고. 바보들. 고생이 많습니다. 아유, 저도 지금 서사리를 갔다가 올랑날랑 올랑날랑 수십 번을 했더니 내일 아침에 일어나려나 모르겠어요. 내꺼 전화기가 이게 터치감이 잘안 돼. 이렇게 끌려고도 꺼지지도 않고 희한해. 이번에 그 AS 저기 가가지고 이걸 받아야 될것 같아. 와, 완전히 그림을 갤러리로 하기 때문에 화이트로 전체를 지금 바르고 있습니다. 구석을 어떻게 하는 거야? 구석에는? 아, 천장 바르기가 되게. 친구를 잘 만나야 되는데, 다들 이렇게 사고치는 친구를 만나다 보니까 사서 고생이네, 사서. 와, 완전히요. 저는 처음에 이걸 인수할 때 공간을 되게 좁게 봤어요. 근데 생각외로 공간이 널널해요. 양수리 연꽃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피었는데 사진 작업 하러 가야 되는데 아이고 까만 장화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예쁘게 그림을 그려야 되겠구나. 조명을 다 뗐습니다. 레일을 깔을 거예요, 집처럼.
일반적인 카페가 아니고 그림 그리는 카페 있잖아. 아, 그것도 되게 많이 하더라, 지금. 해약제더라고, 그거는. 시간상. 근데 그림을 그리면 짧은 시간에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 아무리. 그림을 그리다 보면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두 시간 가지고는 안 돼. 빽칠하다 끝나, 빽칠하다. 주기적으로 일단 1차적으로 와서 빽을 바르고 또 다음에 또 놀러 와서 또 바르고 그림을 서서히 완성해가는 그런 과정이어야지 한순간에 그림을 완성하려고 보면은 그거 되질 않아요. 월요일, 화요일엔 제가 작가 선생님을 어제 두 분 여기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계단 부분이 너무 구건물이다 보니까 너무 어떤 페인트를 바른다 해서 효과가 나타나질 않을 것 같아서 벽화를 그리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벽화만 전문을 하시는 선생님, 예전에는 이제 그림을 그리신 분인데 지금은 이제 벽화 박물관 뭐 그림 의뢰를 받아갖고 그 선생님을 어제 오셔가지고 제가 그 계단을 샘플이 좀 있나라고 한번 봤더니 샘플이 다 제가 원하는 샘플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방 주죠, 가방. 응. 가방. 그래서 제가 의뢰하길 계단에서 폭포가 쏟아지는 느낌을 연출을 하면 어떻겠나. 여름 계절 감각도 있고 그래서 양 사이드 벽에서도 막 고기가 그래가지고 일단 폭포를 흘러내려오는 것처럼 일단 컨셉을 잡고 일단 연어가 튀어 계단으로 튀어 오르는 그 모습을 저는 물고기 생각까지는 안 했는데 선생님께서 그런 폭포 밑에다가 이렇게 물살을 가르며 이렇게 연어가 튀어오르는 그 모습을 계단에 역동적으로 표현을 하자. 그러니까 화가 선생님 또 이종성 선생님께서 그러면 그걸 튀어오르면서 막 벽에도 하나 튀어 오르고 막 공중으로 막 날아가는 비상을 하는 완전히 그런 쪽으로 일단 컨셉을 잡자. 그래서 아주 일치 단결 오케이 했습니다. 그리고 천정에는 굉장히 하늘을 표현하는 그런 뭉게구름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하늘 색깔이 굉장히 특이한 하늘색이 있다 그래요. 물감이 그 선생님 벽화를 많이 해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죠. 그래서 하늘을 이렇게 광활한 하늘을 그려놓으면 공간도 넓어 보이고 그리고 강가 옆에는 돌도 그리고 바위도 그리고 돌도 그리고 숲이 우거지는 그런 걸로 합시다 라고 우기투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작품이 나올지 저도 되게 기대가 되고 같이 합작을 한번 할 생각입니다. 그랬더니 또 우리 자연인 오빠는 니네 집이 연어집이냐 연어가 튀어오르게 의견이 분분합니다. 완전 연어 생선 저기 초밥 연어 초밥을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잖아. 또 최근에 제가 연어 초밥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튀어오르는 연어를 물고기를 그리면서 역동적으로 이렇게 휘어지는 감는 그런 곡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튀어오르는 모습으로 그랬더니 우리 이쪽에 슬라벌
사장님 그분은 사진작가세요. 그 선생님이 아 여기는 연어는 없는 것 같고 잉어가 있으니까 잉어를 그려달라. 아 그래서 잉어를 그렸다. 잉어도 한 마리 그립시다. 그리고 잉어 그리고 이제 어제 저녁에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미팅을 이제 네이시스에서 사진작가 선생님하고 화가 선생님 두 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계단에서부터 우리 집에 그 들어가는 초입 초입에 이렇게 물줄기가 한 줄기 쫙 흘러 내려오면서 개울물이 쏟아져 내려오는 그런 느낌을 하면 사람들이 가다가 정말 개울물이라 깜짝 놀랄 정도로 물을 그려놓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답니다. 정말 가던 길을 멈추고 앉아서 그 냇가에 발을 담글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을지 그림은 서로 이제 우리 그 화가 선생님 두 분은 서로 아 하면 어로 통하는 사이래요. 그래서 뭐를 그린다 그러면은 아 우리 화가 선생님이 아 물은 내가 자신 있어 그러면은 그 폭포를 일단 그리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선생님이 또 섬세하게 고기를 그리시겠죠. 그러면 저는 옆에서 뭐 들풀 풀 같은 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완전히 작품 겸사겸사 저도 그 벽화 그리는 선생님을 모시는 이유는 저도 함께 이런 기회에 벽화를 한번 같이 이렇게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경험의 실전. 아 이러다가 또 벽화로 또 뛰어나가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제 후배는 그렇지 않아도 그 벽화 그리는 선생님하고 같이 일을 했었거든요. 알바를 하는 거예요. 벽화 그리는데 근데 겨울에 너무너무 춥다 그래요. 아파트 같은 그런 고급 건물에 큰 그림들 있잖아요. 그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알바를 굉장히 오랫동안 한 후배가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저희 집도 좀 그렇게 한번 벽화로 그려볼까. 지금 양수리 여기 광장에는 오늘 주말이 돼서 차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밀립니다. 오늘 무슨 영화도 한다 그러네요. 여기에서 주말이면 무비데이 뭐 해가지고 뭐 어떤 영화를 하는 건지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가족 단위로 저는 와 여기 양수리도 이렇게 신고 다니고 그랬지만 사람들이 꽤 이렇게 여기 두물머리나 세미온 많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대여섯 명씩 계속 이쪽으로 투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양수리 시장은 이렇게 죽어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와서 보니까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시장으로 오일 시장만 이쪽에 이제 상가 주인들이 여기에 오일 시장 있으면 이쪽에 이제 오일 시장에 쓰는 사람들만 돈을 벌고 실제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꽝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 오일 시장을 저 뒷편으로 이렇게 뭐라도 고수부지 같은 그런 여기 그쪽 양평 축산 농협 좌측으로 건물 뒤쪽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한가지긴 한데 그 사람들은 되게 불만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가 시장이 설 경우에는 여기에 계신 상인들이 주차 공간이 없으니까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장사하는데 요즘에는 주차장이 없으면 영업을 할 수가 없잖아. 그런 애로사항이 서로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얘가 버스도 쓰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버스도 여기에 쓰지 않고 오로지 주차장으로만 전체가 다 이용하는 것 같아요. 서로 이렇게 바로바로 빠지고 또 대고 빠지고 대고
전기를 어쩌라고? 전도 드라이버 쓰는 거. 드라이버? 거기 있어요. 드라이버. 이렇게 이제 서울 근교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에 동물머리에 많이들 오시잖아요. 저희도 서울에 있을 때 뭐 강촌 같은 데나 이렇게 놀러 가고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근데 실제로 아직까지 이쪽에 식당을 많이 이용해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음식을 어디서 잘하는지 뭐를 하는지. 오 진짜 여기 양꼬치집이 있더라. 양꼬치집. 나 양꼬치를 한 번도 안 먹어갖고 양꼬치 한번 먹고 싶더라. 우리 양꼬치 한번 먹어보자. 아니 형님 나오라고 해야지. 가 모셔와야지 뭐 우리가. 여기를 한번 전체적으로 견학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주말에는 이쪽에 차가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그런데 오늘은 차가 많이 밀리진 않네. 여기 사거리가 차가 완전히 십자가로 가득 차버리거든요. 결국에는 그 구석도 발라야 될 것 같아. 결국에는 구석. 아, 오늘. 우리가 몇 시부터 시작했니? 여기 이거? 이거 몇 시부터 시작했어, 아까? 봐, 우리가 너무 늦게 시작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려워. 이렇게 어두워져 버리잖아. 뭐 날새기 한다며 아까. 내일 일 시키지 말고 그럼 날새기 봐. 일이 일을 시키는 거지. 내가 일을 시키냐? 아 그렇죠. 일하지 시키면 어려가지고. 일하지 말라도 눈에 보이니까 하는 거지. 아 바보 왕초 좀. 시켜먹으려고 그랬더니 그냥 완전히 아파가지고 핑계삼아 완전히. 오빠가 찬스에 잘 아팠다 아주 그냥 완전히. 여러분 우리 바보도 열심히 일합니다. 박수 좀 쳐주세요. 농땡이 오늘 아주 나 잠을 몇 시까지 잔 거야 도대체. 하기사 그동안 잠을 이거 공사 막 소파 드려내고 이거 철거하고 연속적으로 지금 일을 계속해가지고 너무 피곤하죠. 회사 가서 일해야지. 여기 와서 일해야지. 농사 져야지. 아이고. 이 화면으로 보면 어디가 발라졌는지 안 발라졌는지 더 잘 보인다. 사실은 페인트를 기술자한테 이걸 의뢰를 했더니 지방을 내려가가지고 못한다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손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손수하면은 이것도 몇백만 원 달라고 그럴 텐데. 인건비가 30만 원인가 봐. 야, 빨래 해놓고 우리 양주 한잔 마시자.
발렌타인으로 마시자. 아, 양주 안 먹어본 지 너무 오래됐다. 양주 우리 안 먹어본 지 너무 오래됐지. 야, 쪼뇨카도 완전히 쪼뇨카는 술이 별로고 역시 발렌타인이 최고야. 어, 왜 이렇게 희미하게 나오지? 조명이 없어서 그런가? 얼마나 잘 바르는가에 여기가 딱 나와. 똑바로 발라. 현장 체험 너는 진짜 다양하게 한다. 이럴 때 일할 때는 알코올 한 잔을 먹어야지 좀 피곤함이 풀리는데, 그치? 우리 여기 가구 마치는데 사장님이 여기를 직접 오신다고 그러는데, 아, 여기 오다가 차가 지금 상황으로 봤으면 차가 잘 빠지긴 하는데. 7월 말일경이 돼야지 휴가철이야, 그치? 지금 휴가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까지는. 근데 이렇게 더워가지고 참나리 꽃이 너 자는 방에 거기 앞에 펴있더라. 네 방에 들어가서 발견했어. 참나리 네 방에서 있는 애가 폈더라. 화덕을 하나, 이동 화덕을, 응? 돌멩이로 하나 만들까? 그 굴러다니는 굴렁쇠 달아가지고, 어? 불판을 하나 이렇게 화덕을 돌멩이로 동그랗게 싸서 그걸 만들어 갖고 우리 요리할 때 거기다가 연탄 넣어 갖고. 아니구나, 저거 화덕에다가 난로에다가 밑에 불판만 굴러다니는 거를 위에다 올려서 연탄불에다가 고기를 구워 먹자. 진짜 태백에 가면 소고기를 연탄불에다 막 제일로 센 불로 그냥 순간적으로 구워가지고 진짜 너무 맛있게 먹는데, 고기는 센 불에다 구워야 된대. 소고기 맛있는 거 사가지고. 네. 사장님 오셨어요? 우와. 어머, 세상에, 먼 길 오셨습니다. 네. 글쎄, 여기 얼마 안 걸리네요. 네. 근데 나 오늘 토요일이라 그래서 지금 차 밀리면 어떡하나 되게 걱정했어요. 아이고, 지금 이러고 있네요, 사장님.